KBS 기독교 TV의 특별 모금 생방송 CTS 위크 넷째 날 방송이 기도로 이 땅을 살리소서를 제목으로 진행됐습니다. CTS 위크 넷째 날 방송 종합해봤습니다.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지 30년을 맞아 통일도시에서 활동하는 젊은 음악가들이 자선음악회를 열었습니다.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연주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올해로 13회째인 2019 필리핀 코스타가 필리핀 한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집회로 열렸습니다.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